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사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항우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에서 계속 교신하면서 위성의 자세 제어나 상태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좀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면 궤도님. 예. 자, 이제 이 우리오 2차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우주산업, 이제 우주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뭐, 미군 이후에 목표 궤도 투입 확인이라는 설명은 그러니까 3단 엔진 연소까지 끝났다는 얘기죠. 네, 3단 엔진 연소가 끝났고, 지난번에 네, 1차 발사 7.5km는 달성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저 지금 상황을 보느라고 여러 가지 우주나 산업 이런 얘기를 궤도님과 나눠보려고 네.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다시 이 상황 마저 지켜보고 그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누리호 2차